지금 뭐 우리나라에 직접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성원 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대체 누구시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예, 접니다. 아이고, 어디세요? 아, 여기 지금 군산이에요. 아, 고향이 가셨구나. 어, 군산인데. 언니, 난 누구야? 수심이. 언니 태어나. 수심이 좋아서가 군산 갔구나. 그래. 아유, 동네가 진짜 예뻐. 응? 이게 뭐야? 엄마? 수미 언니가 왜 거기 앉아있어? 아니, 뭐 드신대요? 아유, 세상에. 어머머머, 우울도 있고, 세상에. 어우, 잘 그려놨다. 여기도 박대야, 여기도 박대. 언니한테 전화 좀 한번 해봐. 전화 진짜? 어, 우리 여기 왔다고 그러면 깜짝 놀랬지. 깜짝 놀라시지. 응. 응. 아, 좋다. 아, 전화 좀 빨리 받으시오. 아이, 누님, 전화 좀 빨리 받아봐. 언니, 이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언니, 그 김수미 길, 거기 다 걸어오는 거야, 내가. 어? 야,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그래, 김성환 씨한테. 여기 언니, 그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있어. 언니한테 전화도 못 받고 그러길래. 말 40년. 예, 예, 맞아요. 아, 내가 여기는 다 거시기 해놨으니까. 거시기 하고. 다 거시기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 저 가을에 거시기 올 때 같이 와. 그때 꼭, 꼭 그때 같이 거시기 해요. 어, 거시기 합시다. 두시마 거시기라. 아, 고마워 언니. 어, 그래. 예. 그래. 야, 나는 안 빼놓고 그래. 예, 고마워 언니. 건강해. 아프지 말고. 오야, 안녕. 어? 어? 야, 야, 좀. 당 충전까지 마쳤으니 군산 거리를 좀 더 걸어볼까? 이제 여기가 월명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자 사람들이 여기 살았고. 일제강점기 경제의 중심지였다는 이곳에선 적산가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여튼 군산에서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으니까. 아, 군산이요? 어, 군산이. 군산 항 때문에 그랬어. 군산 항 때문에.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전진기지였던 군산. 일본은 풍요로운 호남평야의 쌀을 군산항을 통해 실어날랐다. 근데 군산도 진짜 아픔이 많네. 아. 그러고 보면. 완전 순환의 수탈의 그 현장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뭐가 잘 쌀은 다 가져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뭐. 농사만 짓고. 어, 농사만 일만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거야. 어, 크다 여기 진짜. 그 아픈 역사를 이제 잊지 말자. 아,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조성을 네. 그냥 해놓으셨구나. 네. 잘해놨네. 그래,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보존을 하고. 보존하면서 우리 이빨을. 후손들한테. 그런 이빨을 가는 아픈 것이지. 아픈 역사를. 그런. 알려주는. 뭐, 알려줘야지.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우리가 단도를 잘 해야지. 그럼. 어, 여기 큰 집인데. 와, 기럭지가 길다. 어. 그만큼 또 긴 수탈을 하셨겠지. 적적산이네. 적적산이야. 더 큰 적산. 잘해놓고 살았다. 그 참 1920년대에 이런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오오 와. 요. 들어오니까 정원이 오, 기가 막히네. 오. 자, 이 나무들 보세요. 와. 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묵직해진다. 아, 세상에. 여기 내부가 아주 그냥. 방도 넓고 아주.
이야. 우리가 본 중에 제일 큰 집인가? 제일 부자라고 봐야지. 그렇지. 제일 많이 거시기했지. 거시기하네 정말. 아니 집이 크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정말 그 시절에는 안 아픈 곳이 없기는 없어 사실. 예예. 예.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기였으니까. 시대가 그렇게 했어.